이걸로 어떻게 엘리트를 잡어? 물음표 3개나 봤어 내가? 엘리트 마렵네. 정말 속이 답답하다. 아, 차가 수리.
비넘강? 너무 강하달까? 인지편향. 세 개 다 그럴싸한데 룬피가 제일 나은가? 엘리트 잡자, 엘리트. 아씨, 엘리트 잡는다고 하니까 진짜 엘리트 나왔네. 보상 없는 엘리트. 백소? 백소에서 헬로 월드 나서 딱칠가가 아닐까? 내심 인공물 기대했는데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영체화 자가수리? 자가수리! 병효정 컴드 홀로그램 최적화. 컴드도 필요 없겠지. 고스트도 없는데. 읽어 바로 읽어. 게임 길어짐의 고소. 개씨. 와. 게임 개잘하네. 자가수리 있으면 아직 할만하다. 엘리트 쭉 잡읍시다. 설마 지겠어. 디펙트님은 이런데서 지지 않는다. 얼마 지겠어, 실제로 한 말. 잡은 거 같긴 한데. 디스크, 축전기 이런 데서 질 때가 아니긴 하지. 와, 와, 와,
상점색이 게임 비겁하게 하네. 개노삼 게임 개잘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게임을 잘하지? 보고 배워야 된다. 속박 거는 거 봐. 직권 펜타그래프 엔트로피 개잘 떴네. 홀로그램 홀로그램 지금 별로 필요 없는 덱이죠. 엘로월드 세 머리 양아리. 빈 머리 양아리. 증폭자 가술이 너무 좋고. 암선 하나 있네. 후파는 후파는 못 쓸 덱이겠죠. 그러면은 딜은 그냥 선콜로 해야 되나? 하필? 요거는 잡았다. 아니 왜 님 쫄 없어요? 네, 니깐 못하네. 수집가라네. 유타 코스트 땡겨올 데 없나? 병법 써? 코스트랑 드루를 둘 다 챙겨야 되는데. 둘 다 애매하네 지금.
핵분열은 코스트랑 드루랑 둘다 깎이잖아요. 그건 카드가 아니다. 토익기. 투입기 잘 떴다. 룬 축전기가 더 좋았겠지만 어쩌겠어? 점탑이 주는 대로 해야지. 아니, 축전기 왜안 썼지? 빙하, 안녕하세요. 빙 하나 더 하는 게 저거 심장 창당 생각하면은 아 괜히 썼나 저거. 눈 핥히기 일제사격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둘다 주면 좋겠는데. 눈할 일사가 조금 더 나은가? 이거 포션도 좀털 겸. 포션 털러 왔는데 하나밖에 안 썼네. 아이스크림. 여기서 일제 사격 뜰것 같았으면 아까 눈알 퀵이 넘는 게 나았는데. 아이스크림 뜬 거는 진짜 좋네요. 근데 코스트가 안 남아 나는데. 상황이 좋아.
근데 이러다가 파충류 주술사한테 툭탁퐁 따다다다단. 더럽혀짐. 드로우만 잘 나오면 지금 무진장 센데. 그 부분이 제일 무섭잖아. 그럼 드로우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메아리 계속 처음판만 쓰고 있는데 정식 버전 좀 쓰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됐어. 요정 필요 없어. 버퍼 쓴줄 알았는데. 내다 버린 요정. 아, 안 죽었네? 방어력 왜 이렇게 높음?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피 다시 채울 수 있대요. 힐륨을 워낙 많아서. 미라손 저금통. 이기움을 캘리퍼스? 캘리퍼스라고 하십니까? 진짜 겁나 강력합니다. 캐틀필. 캐틀벨. 지금 진짜 센데. 킬리. 오, 향로. 더 좋아. 군침이 도네. 암전 빠지면 딜을. 에고
어떻게 이렇게 잡히냐? 쓰레기 개미네. 편향 뺄까? 아니, 되게 쓰레기 많은데. 빙하 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데. 빙하 두 장이라. 엘리트 가기, 불 가기. 불가수 강화할 거 융합 축전기 정도인데 그냥 엘리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포션도 좀 쓰고. 탑펑 실사탄. 쓰레기. 잡긴 잡은 것 같은데. 향로야. 향로야, 네가 참아. 이걸 보고도 참으란 말씀이십니까? 향로 색이 좀 참을 것이지. 범퍼? 심장 단타 막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음. 희망사항. 그래도 역시 향로가 최고지. 신성 불가침. 님은 바로 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됐다. 깼어. 아, 어차피 잡았기 때문에 잔실수는 상관도 없다. 스톨링 할 것도 없고. 비단병 다 눈알 키기. 눈알 키기. 넣는 게 맞을 걸요.
세마왕 빼고 다 나왔다는데 세마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임마! 진짜 예의가 없네 저거. 향로가 무한해야잖아. 야호. 어, 메아리다. 달팽이 끝났음. 메아리 영세화로 냉기 채우고 버티면 이김. 내가 이김 수고. 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오래 해줄까? 항상 날 괴롭히던 달팽이. 달콤한 복수. 향로나 잘 챙겨갑시다. 4스택이나 5스택 도누데카 면 상관없고 카카면 4스택이 낫겠죠. 도누데카면 5스택이 낫긴 하지. 까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4스택. 까까는 4스택이지. 부팅 괜히 썼나? 마 이게 향로다. 편향. 이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너, 무, 무, 섭, 다. 깨어나면 얼마나 강력할까?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섭다. 수고. 레벨 좀 더 올리고 오셈. 잠깐만 이거 자동 방어 안 되네. 이제 다 막아주죠. 뭐 해야 되지 근데? 아니 그냥 이대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손이 가득 찼다. 제귀 줘봐. 슬더스 가짜 확률 공개라. 파워 카드 다 털고 향로 스택 맞추고 사 스택이죠. 36 적재 달력 턴 보기 좋네. 턴 보여주는 유물이었네 저거. 어쩐지 이름이 달력이더라. 강화할 거 축전기밖에 없다. 융합, 융합 아니면 축전기. 투입기 있으니까 융합이 낫겠지. 아이스크림이라 코스트 있으면 다 쓸 거고 어차피 알약 잘 나왔고 타륜? 타륜 좋을 것 같은데. 100년 퍼즐 타륜 중에 뭐가 더 좋을까? 눈알 퀵이 하나 더 쓰는 것도 고려할 만하고. 타륜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다. 이게 낫겠다. 근데 이거 먹어도 유물살 돈은 남아있어. 이렇게 타협? 방포보다 속포가 낫겠죠. 속포 알약 간다. 타격 승리를 거두었다. 드루 개 꼬이면 죽을 수 있죠. 첨탑이 첨탑하면 얼마든지. 아 힘 그거만 깍. 아니다 밀집 깎는 것보다 낫다. 그래 힘 깎어. 밀집 깎지 말고. 방패님 제발 힘 깎아주세요. 그러네 알약 있네. 네 마법은 소용없다.
디펙트 너무 강하다. 아, 잠깐만. 탄력세기. 탄력 극혐. 달력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되네. 재구성 알약.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재구성 알약 할만하지 않나 지금? 진짜 농담 아니고. 딜 모자랄 거 아니야 지금. 디스크가 걸리네. 아니 딜 모자라잖아요. 근데 800딜 뽑아야 되는데. 800딜이 맨날 잡아서 그렇지 존나 힘들단 말이야. 일단 닐리가 있지만 지금 덱으로 800딜 뽑는 거는 너무 힘든. 고민되네. 야호. 뭐 먹어가지고지? 버퍼 괜히 놔두면 데꼬이니까 지금 버퍼 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중 시전. 메아리도 지금 쓰고 싶은데. 근데 메아리 버퍼 들고 오면은 코스트가 없다. 5샘수 있으면은 5코스트 되니까 메아리 버퍼 쓸 수 있겠다. 아, 융합해 가져오지. 저거 가져오지. 번개. 약화 걸어놔야 되고. 거의 다 했다. 퍼펙트 미안. 민첩십이다. 디펙트는 무적이다. 심장은 허접이고.
아 근데 딜이 안 나와 대기. 닐리가 도와줘야 돼. 와우 와우 개세네. 근데 깨알같이 영체원은 다 밑에 처박혀있네요. 정말 갓겜이야. 야. 감격스럽다. 헬로월드 꺼져. 저기 헬로월드 저거 좀 치워주면 안 될까? 다 좋은데 자네만 없으면 좋겠군. 악역감치기네. 영체어가 남네. 아 죽이기 아쉽다. 더 놀자. 내 작은 장난감 심장. 허 접색. 디넘강. 근데 심장 퍼펙트는 못했네. 그래도 완넘. 3333점 편안. 심지어 33골드. 삼라만상 디펙트. 일루미나티. 세 번째 캐릭터. 38 체력. 130장. 유물도 기본 유물을 제외하면 3회 3승 27유물. 와 역배도 3%야. 산막 엘리트 3마리 처치. 성공.